그거를 취집하는 다스테이션에서 EBC1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승차가 있어서 잠깐 좀 타보는 거예요. 근데 차량은 대체적으로 시트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네, 배터리가 이렇게 양옆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앉으면 좀 짝발 형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 뒤쪽이 뭔가 적재하게 돼 있는데 뭐 큰 거를 놓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길이가 이 정도다 보니까 약간의 얇은 옷, 장갑 뭐 요 정도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전고는 낮은데 쫙 벌리다 보니까 키가 좀 작거나 뭐 하체 길이가 좀 짧은 분들한테는 좀 주행하면 살짝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상등은 이렇게 윙커 양쪽이 돼 있고 일단은 체인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조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체인의 느낌이 뭐 아직 새 차에서 그런가 굉장히 정교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앞에가 14, 뒤에가 13인치. 브레이크 캘리퍼는 앞에가 2P고 뒤에가 1P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옆에 좌우 깜빡이 하는 거 있고 혼이 있어요. 혼 이렇게 깜빡이. 깜빡이 끄는 거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진다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다시 누르면 꺼지고 패싱 라이트가 됐고요. 핸들바가 상당히 이 가운데는 원형으로 안 돼 있어요. 이 다스테이션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핸들바 거치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거 나중에 여기 파란색하고 요런 것들은 열선이나 이런 거 거치대 무선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런 일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시트 여는 거, 이거 비상등. 가끔 좀 세게 눌리면 이게 눌러져서 시트가 열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스포츠 모드 세팅.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드는 약간 에코 모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다시 누르면 꺼지고 일반적인. 그리고 스로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ECT나 GS100 대동모빌리티 GS100하고 비교해서도 스로틀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브레이크 잡는 유격이나 이런 것들 힘이 아주 조금만 가해줘도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앞뒤 ABS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탑박스 설치하려면은 뒤쪽에 시트를 제거하고 그리고 탑박스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스테이션 고고로죠. 고고로에서 내놓은 차량하고 A1이라는 거기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스테이션의 EBC1을 좀 타봤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탄탄한 느낌의 주행감이었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아요. 말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탄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방지턱을 한 40-50km로 넘었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고 나서 자세 잡는 거라든가 그리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 제동력 이런 거 굉장히 좋고 브레이크 유격이나 이런 건 살짝 좀 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부드럽게
작은 힘으로도 잡히고 여자들이 운전해도 충분하게 큰 무리 없이 적은 힘으로도 동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행 가면 다 좋은데 딱 느낌 하나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차량이 이제 아무래도 고고로 해서 국내 전용으로 해서 내놓은 차량 같은데 다리 뻗기가 좀 불편해요. 앉다 보면 이 발판이 있긴 한데 저 정도 크기라면은 한 180이 조금 안 되는 180 가까이 된 사람들이면 이 다리 놓는 스텝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발을 뻗었을 때 발을 뻗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리를 세우고 가면서 좀 다리를 편하게 좀 뻗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점이에요. 즉 말하면 이 시트하고 앞 시트하고 뒤쪽하고 발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발을 또 어떻게 편하게 놓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차량이 좀 길어지던가 시트를 좀 뒤쪽으로 더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조금 제일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보조금 받고 460만원 정도인데 이게 아마 경쟁하게 될 모델은 대동모빌티의 GS100 또는 DNA ECT 뭐 요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차량이 전기 스쿠터가. 근데 가격이 조금 좀 비싸게 느껴지는